네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이 말씀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,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 때문에 힘겨워하셔요.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. 크레이지 프레페어런트까지 있어. 그럼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, 지금 상황이. 저는 자연고등학교에서 희한한 거를 다 봤습니다. 컨닝페이퍼를 부정행위로 걸려서 아버님 밖에 나오시라고 해서 컨닝페이퍼를 선생님께서 이게 되게 자녀가 이렇게 수업 중에 본 거라고 그랬더니 이걸 그 순간 탁 빼서 다. 어머, 이런 엄마도 계십니다. 이런 아버님도 계십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점점 일어납니다. 시험 때 애가 늦게 왔죠? 반드시 전화하셔야 됩니다.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? 왜 애가 학교에 안 왔는데 연락을 안 했냐고 지금 학교 책임을 물어요.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. 그런데 이런 민원을 예방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평상시에 소통이 답이에요. 일상적인 소통이 답이에요. 3월에 학부모총회에 소 닭보듯하신 분들.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셔야 돼요. 그래서 어머니도 오시면 따뜻한 차도 준비해서 드리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. 친해지면 뒷담 안 가셔.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우리 반에 막 옆반하고 축구샷보다 딜이 박아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튕튕 부었어. 이게 뼈가 나잖아요. 그래가지고 CT까지 찍었는데 웃긴 게 방과 후에 시합한 거라 안전공지에 돈이 안 나오네. 일과 중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하면 보상이 나와. 근데 방과 후에 한 거라 가지고 보상을 못 준다네. 그 제가 담임으로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미안해요.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셔. 선생님 같이 바쁘신 분을 이런 일로 속상하게 해드려. 신경 쓰게 해드려. 그게 왜? 학부모총회 때 지극정성 준비해서 하니까 담임에 대한 신뢰가 엄청 많은 거죠. 학급 밴드, 카톡,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서 소통을 해두시면 위기의 순간에 꼭 100배, 1000배 되어서 돌아옵니다. 다음에